안녕하세요.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청년 자문위원 이용선입니다. 정말 부족한 비디오 편집 기술을 보유한 제가 오늘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제가 일상 속에서 평화 통일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현재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라는 대학교에서 체육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 과정생입니다. 저의 아침은 조깅으로 시작됩니다. 체육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침 조깅과 운동은 저의 일상의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많은 영감을 주고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계획하는 이 조깅 시간은 저에게는 무빙 메디테이션입니다. 러닝화 끈을 묶는 것도 다른 하나의 의식입니다. 안전하게 단단하게 묶여진 러닝화처럼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로 아침에 달리면서 교육 소재를 고민하고 정리하는데 Social Emotion Learning, Peace and Conflict, Restorative Practices, 그리고 책임감 향상에 초점을 두는 저에게 수많은 교육 컨텐츠 중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이슈와 스토리는 늘 훌륭한 주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평화통일 활동이었고요. 이는 저에게는 직장이기도 한 학교라는 장소로 맥락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Fundamentals of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Studies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 매주 메리메시 페리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평화에 대해 공부하려고 했는데 갈등에 대해 더 공부를 하게 되면서 평화와 갈등은 동일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였습니다. Inter-Korean Relations라는 제목으로 파이널 페이퍼를 쓰면서 남북 평화 진전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파이널 페이퍼를 완료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 평화와 갈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재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때 다른 주제로 파이널 페이퍼를 썼었더라면 조건이 된다면 그리고 수업 목표와 상응한다면 남과 북이 직면한 현실과 미래를 고민해보고 이 고민한 결과를 미국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상 속 평화 통일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학교라는 저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평화통일 활동은 한국 국기인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남과 북의 태권도는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 방향을 걷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태권도 정신에 기반한 우리 태권도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태권도를 재미있게 수련하면서 자연스레 남북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는 대학교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등학교 체육 수업으로까지 확장됩니다. 학교를 벗어난 저희 일상 속 평화 통일 활동은 바로 사회적 참여와 연대입니다. 왜 5시간씩 운전해서 워싱턴까지 오느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 대답은 재미있고 의미 있으니까입니다. 체육 전공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운동선수들의 준비 자세입니다. 달리기 전 운동화를 매는 모습, 수영선수가 다이빙 전에 몸을 움츠리고 준비하는 모습, 격투기 선수들이 거리를 조절하며 공방을 준비하는 모습, 멋진 샷을 위해 골프공에 집중하는 모습 등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민주평통은 늘 이러한 준비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요. 정치적 신념을 넘어 여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평통에서 질문도 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지식인들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들으면서 통일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으니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한 연대, 공감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 제가 공유하고 싶은 마지막 일상 속 평화통일 활동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숨겨진 일상 속 평화통일 활동을 발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